아이들이 우리 중랑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두 가지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태권도도 가르치고 우리 또 뛰어놀고 자연 속에서 걷고 이렇게 함께 건강한 어린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머님 아버님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 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책 읽는 습관을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누리세요. 고맙습니다. 정리하면서 하면서 제일 보람 있는 일, 그걸 뽑자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이제 가장 큰 보람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모아서 우리 선생님들은 또 선생님들의 어떤 그 보람과 또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가면서 우리가 힘을 합칠 때 그 마음들이 이제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우고 오래되거나 망가진 놀이기구는 빨리 붙여주세요. 넷째, 놀이기구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붙여주세요. 미끄럼틀에는 말고요.